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도 생각해 주셔야죠. 아. 형님! 뭐야 이거? 어, 죄송합니다. 네. 지민이! 동사라! 야, 동사라! 아, 그러면 안 들려? 자네 뭐야? 뭐 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버릇 없이 아무 데서나? 나! 나와. 어? 이거 나! 이봐! 이봐! 나! 이거 안 나? 네가 뭔데 이 난리야? 네가 내 남편이라도 돼? 지금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아까 그 손님 TV 얼마인지나 알아? 너 때문에 오늘 손해본 게 얼마인지나 아냐고! 너 제정신이야?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데서 일할 생각을 해? 돈에 환장이라도 했어? 그럼 어떡해? 돈 때문에 환장하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카드 회사에서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 오지. 친구들까지 원금이라도 갚으라고 난리지. 돈 나올 구멍이라고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든 막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차라리 부모님한테 솔직히 털어놓고. 딴 것도 아니고 오심의 액세서리 순전히 그런 데다 쓴 돈인데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 카드비 갚느라 등록금 날렸다고 해봐. 당장 학교 때려치고 내려오라 그러실 거 뻔한데.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논문 하나만 쓰면 졸업인데 언제까지 달란주점에서 술 따르고 웃음 팔면서 살 거냐고. 내가 언제 몸이라도 팔았대? 술자리에서 이놈저놈 할 것 없이 몸에 마음대로 손대는 건 괜찮단 얘기야? 그럼 네가 갚아줄래? 너네 부모님 지갑이라도 털어올 거냐고. 그럴 자신 없으면 간섭하지 마. 나도 이 생활 짜증나. 빚만 갚으면 당장 때려칠 거니까 제발 가만 놔두라고. 어? 유나예요. 어젠 정말 죄송했어요. 경황이 없어서 이사님께 연락도 못 드렸네요. 그냥 안부 인사 드린 건데 제가 괜히 이사님 시간 뺏은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야. 마침 유나가 일 안 나간다 그러길래 저녁 같이 먹자 그런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먹자. 네.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마담한테 들으니까 유나 학벌이 보통이 아니라 그러던데 대학원 논문 학기만 남았다는 게 사실이야? 네.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요즘 저 같은 애들 많아요. 그렇게 손꼽히는 대학 나와서 석사하기가 코앞인데 뭐하러 이런 험한 일을 해? 한 학기만 마무리 지으면은 취업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실은 유학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유학은커녕 당장 학비에 생활비 벌기도 너무 빠듯하고 예전엔 그나마 과외라도 있어서 버텼는데 요즘은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생활비도 직접 번단 말이야?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다 이런 일 하는 건 아니잖아.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는데요. 그렇게 돈 모으다간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눈 딱 감고 1년만 고생하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복학을 하든 유학을 가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애 공부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다는데 그건 핑계 같고요. 우리 눈치 보느라고 마음대로 술도 못 마시죠. 밤늦게 친구들도 못 만나죠.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것 같아요.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잔소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잔소리? 누가 잔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20년 가까이 들은 나도 스트레스인데 기숙사 사감처럼 사소한 거 하나까지 일일이 토다는 당신을 누가 견뎌내겠냐고. 이놈? 에휴, 차라리 잘 됐어요.
괜히 남자 선생 들였다 얼마나 후회했는데. 호대만 멀쩡해갖고 생긴 거는 꼭 어디 기생 오라버니 같아서는. 진이 한참 예민한 때예요. 혹시 딴 맘 들 수도 있잖아요. 애들 과외하다가 그렇게 빠지는 일이 종종 있대요. 당신한테는 애 공부보다 과외 선생 사생활이 더 중요하지. 젊은 애들 간섭받는 거 싫어서 입주가에 기피한다는 건 몰라? 어렵게 선생 구하면 뭐해? 한 달도 못 돼서 다 내쫓고 말걸. 내가 내쫓았어요. 지들이 짐 싸들고 나간 걸. 참. 아니, 그러면은 여자 선생이면은 안심하겠다는 얘기야? 여태 내 얘기 못 들었어요. 아휴, 얘기한 내가 한심하지. 입주과예요? 어. 명문대랑 수시하겠다. 애들 가르쳐본 경험도 있고. 윤아한테도 좋은 기회잖아. 왜? 입주과외라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이사님 말씀처럼 저한텐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저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이유가. 이유? 아, 이유는 무슨 이유? 어? 아, 왜? 내가 윤아한테 뭐 이상한 욕심이라도 내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응? 윤아처럼 똑똑하고 성품 바른 친구가 세상 험하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야. 아, 그리고 그냥 도와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윤아가 그만큼 충분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들어와. 네. 중학교 3학년은 영어 수학 그룹 과외를 받고요. 고1이랑 고2는 영어만 했습니다. 입주 과외는 처음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네? 언뜻 보니까 남자친구들도 여럿 있을 것 같고.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아무래도 입주과외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묻는 거예요. 괜히 밤낮으로 전화하고 찾아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거야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겠지. 뭐하러 그런 건 묻고 그래? 뭐하러라뇨. 그런 경우를 당해봤으니까 하는 소리죠. 여자인물 이 정도면 남자들이 줄을 서겠구만. 그냥 친구들은 남들만큼 있고요. 특별히 사귀거나 가까이 지낸 남자는 없습니다. 원래 옷을 그렇게 요란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에요? 사람 참. 아, 요즘 이 정도면 단정한 편이지 요란하게 뭐가 요란하다 그래? 그리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꼭 그렇게 무안을 줘야 되겠어? 누가 무안을 줬다 그래요? 아, 그럼 한 식구처럼 살 사람 선 보는데 이 정도도 안 물어봐요? 생긴 거 보면 명문대 졸업하고 대학원 다닌다는 거 순전히 거짓말 같네. 뭐? 아, 그렇잖아요. 부모도 없이 고학회 때는 애가 저렇게 화장을 뽀얗게 하고 옷 입은 것도 꼭 어디 애들 대바라질 애들 같고. 쟤 정말 학교에서 추천받은 애 맞아요? 왜 그렇게 사람이 삐딱해? 아, 당신은 처음 인사하는 자리 나가면서 화장 안 해? 그리고 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을 굳이 시비 걸어서 기분 나쁘게 할 거 없잖아. 누가 기분이 나빠요? 아니, 제가 언제 기분 나쁘다 그러기라도 했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당신 걔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꼬박꼬박 반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막아서질 않나? 당신한테 묻지도 않는 거를 일일이 대답해 주질 않나? 내가 걔 좀 몰아세웠다고 당신이 기분 나빴던 거 아니에요? 내가 부탁해서 데려온 사람이니까 하는 소리야. 아, 그리고 아무리 못마땅해도 그렇지 첫날부터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경우가 어딨어? 일이세요? 화장실 가는데 불이 켜졌길래 1시간 넘었는데 안 자고 뭐해? 자려고요.
잠자리 불편하면 얘기해. 혹시 침대에서 못 자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럼요. 아까 집사람이 한 얘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원체 예민한 사람이라 이것저것 잘 따지는 성격이거든.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말고. 네. 늦었어. 얼른 자. 네. 첫인상도 첫인상이지만 과외 선생을 대하는 이 사람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 사람 말대로 자기가 데려온 선생이라 아무래도 신경 쓰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제 눈에 꼭 그렇게만 보이질 않았어요. 말하자면 남편께서 그 과외 선생을 여자로 보는 것 같았다,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하지만 단지 반말을 썼다든가 새벽에 잠깐 얘기를 나눈 걸 가지고 그 정도로 의심을 하신다는 거는 부인께서 너무 앞질러서 판단하신 거 아닐까요? 얘기도 얘기 나름이죠. 집사람이 한 얘기는 신경 쓰지 마라. 원체 예민한 사람이다. 이게 어디 학부모랑 선생이랑 할 얘기입니까? 전 부인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닐 수밖에 없는 게 과외 선생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이 사람 관심조차 없었어요.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뒀다 그러면 아 그래? 말뿐이었습니다. 남편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신데 부인의 말씀을 다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할 말이 없겠죠. 내가 어디 틀린 말이라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이혼하자고 당당하게 말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할 말 있으면 어디 해봐요. 지금 이혼을 요구하고 계신 거는 문상준 씨거든요. 무슨 말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사실입니다.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 말처럼 모든 일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기로 결정을 내린 건 분명히 이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 책임이요? 아니 거기 왜 내 책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부터 속인 건 당신인데 뭐? 내 책임? 참 기가 막혀서. 지금 부인께서 남편께서 부인을 속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라 그러지만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시면 왜 내가 죽어도 이혼을 못 해주겠다 그러는지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선생은 안 나가요? 오후에 서점 잠깐 나갔다 오려고요. 오전엔 진이 진도도 체크하고 앞으로 계획도 좀 짜려고요. 그래요? 나갈 때 문 다속 차라고. 네. 진도 잘 갔다 와. 네. 마음이란 건 다 움직이게 돼 있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얼마든지 네 사람 될 수도 있단 얘기야.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도 함께 말이야.
좀 쉬었다 하지. 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그래. 진액이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사님이나 사모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꼭 저희 집까지 편해요. 다행이네. 어, 오늘 박선생 머리 했나 보네. 아, 네.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꽤 비싸게 주고 했겠다. 아니에요. 그냥 손질만 조금 한 건데요. 우리 그이가 박선생 은근히 챙겨주는 눈치던데 혹시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네? 아니, 그이가 과외 선생들한테 그렇게 신경 써준 적이 없거든요. 아, 내가 괜한 걸 물어봤나 보네.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럼요. 엄마, 응. 오늘 조금만 하고 자면 안 돼? 나 지금 너무 졸려. 어, 그래, 그래. 공부는 뭐 오늘 하루하고 말 것도 아닌데 쉬엄쉬엄 하지 뭐. 자, 그럼.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공부나 제대로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네. 가까이서 보니까 눈웃음 치는 게 남자 여럿 홀리게 생기기 딱이겠어요. 당신 정말 왜 그래? 진이 중학교 들어가고 6살 동안 과외 선생이 4명이나 바뀌었어. 남자는 남자라 싫다, 여자는 여자라서 싫다. 지금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뭔데? 솔직히 나 박 선생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라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신이 들으면 웃겠지만 여자들 직감이라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직감? 인상도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꼭 무슨 딴 맘이라도 먹고 있는 애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박 선생 그런 사람 아니야. 괜히 나이 어린 사람한테 망신당하지 말고 그런 데서 가지 마. 알겠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뇨? 박 선생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네요, 당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내 얘기는. 나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직감도 직감이지만 박 선생 입고 다니는 옷하며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들 얼마나 비싸고 고급 물건들인지 당신 알기나 해요? 학비, 생활비 벌겠다고 입주 가입까지 나온 애한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만 방에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걔를 곱게만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 어? 전에 박 선생이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전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다면 어떡할 건데요? 당신 혹시 박 선생한테 땀만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야? 그렇지 않고서야 사사건건 어떻게 박 선생 편만 들 수 있어요? 내 말에는 한 번도 귀 기울이는 척도 안 하면서 왜 맨날 박 선생만 감싸고 도냐고요? 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딱 한 달만 지켜볼 거예요. 진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내 직감이 맞다 싶으면 그날로 당장 내버릴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괜히 나한테 의심살림 만들지 말고요. 내가 잘생긴 남자 선생님한테 그런 모습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당신 입에서 그렇게 태어난 소리가 나올 수 있나? 이게 뭐야? 그동안 빌렸던 돈이랑 이자야. 걱정 마. 이상하게 번 돈 아니니까. 엊그제 자취방에 가봤더니 너 짐 싸서 나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윤아야. 우리 헤어져. 뭐? 헤어지자고. 아무래도 우리 잘 안 맞는 것 같아. 너 말대로 딴 남자 앞에서 술 따르고 웃음 팔던 것까지 본마당에 너도 나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을 거고. 내가 얘기했잖아. 상관없다고.
네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고. 나 다른 남자 만났어. 나에게 많은 게 좀 흠이지만 참 좋은 사람이야. 너 만난 지 벌써 4년도 넘었어. 하지만 사랑이랑 결혼은 다르다고 생각해. 결혼은 현실이잖아. 나도 결국 현실이랑 타협하기로 했어. 네가 타협한 현실이라는 게 뭔데? 말 그대로야. 넌 알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는지. 아마 너랑 결혼한다면 평생 가계부 펼쳐놓고 머리 쥐어뜯어 가면서 콩나물값에 목숨 걸고 살게 될 거야. 난 그게 싫어. 나랑 똑같은 핸드캡을 가진 사람한테 내 인생 맡기고 싶지 않아. 그렇게 결론만 달랑 얘기하면 나보러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난 네가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래,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많다고 그러는지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어. 올해 45이야. 너 제정신이야? 너 이제 27이야. 근데 뭐 45? 얘기했잖아. 그게 좀 흠이지만 그거 말고는 아무 문제 없어. 실은 나 지금 그 사람 집에 있어.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 아직까진 그 집 딸내미 과외 선생일 뿐이니까. 힘들겠지만 네가 좀 이해해. 그리고 나 복학 안 할 거야. 학교에서 만날 거란 기대 같은 건 하지 마. 갈게. 윤아? 지금 어디야? 박희야? 네. 이사님 괜찮으시면 저녁 사달라 그러려고요. 나야 괜찮지만은 진이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오늘 중요한 모임 있다고 미리 양해 구했어요. 거북하시면 그냥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야, 거북하기는. 그럼 어디서 만날까? 그럼 그때 룸에 들어와서 윤아 끌고 나간 그 친구? 네. 결국 그 일 때문에 헤어지자 그러는 거야?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자존심 상할 정도로 다 털어놨는데도 믿어주질 않더라고요. 우선 말이야, 생각할 시간을 좀 주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때? 그 친구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아니요, 걘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네요. 아마 제가 울고불고 매달려도 얼굴색 하나 안 바뀔 거예요. 저도 더는 구차하게 매달리고 싶지 않고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떡하죠? 두 사람 다 이렇게 술 취해서 들어가면 사모님이 의심하실지도 모를 텐데. 괜찮아. 나도 술 약속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거야. 저 주정 좀 부려도 돼요? 그래. 전에 이사님이랑 브루스 쳤을 때 참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 넓진 않지만 참 푸근했거든요, 이사님 가슴이. 제가 이사님한테 너무 많은 빚을 졌죠? 빚이라니? 유난 그걸 빚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돈 말고요. 마음으로 진 빚이 더 갚기 힘들다는 거 모르세요? 당신 혹시 박 선생한테 딴 맘 갖고 있어요?
내 말엔 한 번도 귀 기울이는 척도 안 하면서 왜 맨날 박 선생만 감싸고 도냐고요? 무슨 대단한 모임이라고 12시가 넘도록 전화 한 통 없는 건지 뭐. 아니 박 선생 아직 안 들어왔어? 네. 보나마나 어디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정신없이 놀고 있겠지 뭐. 그들 애들 그 친구 만나면 늦기도 하고 그런 거야. 어? 자주 그런 것도 아니고. 됐어요. 박 선생이라면 앞뒤 안 가고. 많이 늦었네.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하도 붙잡아서 그만. 술 많이 했어요? 들어가서 쉬어요. 그럼. 괜히 깨웠나 보네. 불을 켜놓고 자는 것 같아서. 아, 잠깐 책보다 잔다는 게 그만. 제가 문을 열어놨었나 봐요. 머리 안 아파? 아까 많이 마셨잖아. 약이라도 사올 걸 그랬나? 괜찮아요. 저보다 이사님이 더 많이 드셨잖아요. 아니, 나야 뭐 늘 그 정도 마시니까. 날 보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이 켜져 있으면 켜져 있는 거지. 당신이 왜 방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얗게 맨살 내놓고 자는 걸 봤으면 민망해서라도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입을 덮어주겠다고 들어가서 다정하게 얘기까지 하는 것도 뭐 하자는 심보예요? 그리고 뭐? 동창회? 쟤랑 둘이 하는 동창회였어요? 어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둘이 나한테 거짓말해가면서 따로 만나는 사이였어요? 정말 무슨 이상한 사이라도 되는 거냐고요?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뭔가 이상하게 부풀리고 좀 긁지 마. 일이 이렇게 됐는데도 나한테 이상하다 소리가 나와요? 둘이 어디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얘기해봐요. 나랑 얘기하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런 줄 좀 알아. 요즘 와서 자꾸 왜 그래? 어?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고 힘들게 하냐고? 사사건건 투지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넘기기도 하고 좀 그래보란 말이야. 왜 대답을 못하는 건데? 둘이 어디서 뭘 하다 들어왔는지 도대체 몇 번이나 그 짓거리 하면서 돌아다녔냐고 묻고 있잖아. 왜? 두 사람 진짜 나한테 말 못할 짓이라도 한 거야? 그런 거야? 아니에요 사모님. 어제는 정말 우연히. 지금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니? 내가 그렇게 어리숙해 보여? 너 솔직히 말해봐. 그 이랑 언제부터 알던 사이야? 진이 과외 때문에 처음 만난 거 아니지? 처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지? 맞지? 그건 억지예요 사모님. 억지? 정말 하나도 안 빼놓고 사실대로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억지 부리시면...
묻고 있는데 뭐? 없지? 알지? 그래,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러고도 이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을 한다면 네가 사람이니?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고 내 앞에서 여우짓 한다고 누가 모를 줄 아냐고. 그럼 그리고 그냥 나갔단 말이야?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나간 거라니까요. 일이라뇨? 그럼 내가 당신 없는 사이에 걔를 못 살게 굴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몰라요. 지가 짐 싸가지고 나와서는 다짜고짜 그만두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말려요, 말리기를. 괜히 나한테 뒤집어 씌울까 봐 전화한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끊어요, 그만. 이사님. 더 들을 것도 없어. 내 말대로 해. 퇴근해서 나랑 같이 들어가. 들어가서. 이사님. 사모님께서 그러시는 거 다 오해만은 아니에요. 같은 여자들끼리는 그런 게 더 잘 보이는 법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사님께서 저한테 입주 가야 하라고 하셨을 때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불쌍한 고학생 돕겠다는 생각만 있었나요? 전 아니었거든요. 저 아르바이트 할 때 일부러 저만 찾으셨고 다른 손님들처럼 짓궂게 대하신 적도 없고. 아, 이런데 오는 남자 중에 날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사님을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이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절 돕고 싶은 마음에 그런 제안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마 제 그런 마음이 사모님 눈에는 훤히 보이셨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감추고 조심해도 그런 마음은 들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더 머물다간 이사님이나 사모님께 더 큰 실수를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이사님. 퇴근할 쯤에 전화할 테니까 회사 앞으로 와. 이렇게 유나 보내고 싶지 않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발로 나간 애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선 도리어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데 내가 얼마나 못 살게 굴었으면 그 착한 애가 나갈 생각까지 했겠냐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베푼 호의였다고 해도 조금은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부인께서 계속 불편한 심정을 밝히셨다면 최소한의 배려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들어왔던 과외 선생과 비교해서 제가 특별히 호의를 베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유달리 과민 반응을 보인 것뿐입니다. 당신이 언제 과외 선생들한테 관심이나 가진 적 있어요? 어디 학교 학생이고 뭘 전공하는지 알기나 했냐고요. 아무리 자기가 데려온 선생이라고 그러지만 무슨 애인 다루듯이 감싸고 챙겨주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아, 그리고 굳이 그 학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문상준 씨의 결정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는데요.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이유라는 게 이 사람이 생각하듯 그런 어떠한 이상한 관계였다면은 제가 굳이 그 여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 들어갔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저 스스로 부끄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데까지 나와서 그런 거짓말이 태연하게 나와요?
그럼 둘이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선물까지 주고받은 게 그렇게 당당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면 왜 나한테 감춘 건데요? 이 사람이요, 내가 뭐 하나라도 꼬치꼬치 캐물으면 얘기 만들어서 의심이나 하는 의부증 환자로 몰아붙이곤 했어요. 그러다 들키고 나면 난 부끄러운 짓 하나도 안 했다, 당신이 괜한 의심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덮어버리곤 했어요. 부인께서 좀 더 강경하게 반대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가외 선생과의 사이가 그렇게 의심스러웠다면 어떤 식으로든 제 입주를 반대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고 싶었죠. 하지만 이 사람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뚜렷한 증거를 잡은 것도 아니고 아예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든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면 모를까 의심만으로는 그 여자를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드셨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후로도 부인께서 의심할 만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깊은 잠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조금만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도 그 여자 방에 가는 건 아닌가, 두 사람이 나쁜 짓은 하는 건 아닌가,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었던 건 두 사람이 어느 순간부턴가 드러내놓고 내 앞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요. 점심은 드셨고요. 오늘은 그런 대로 지낼만 하네요. 설마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뭐라 그러겠어요? 혹시 또 뭐라 그러면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이죠 뭐.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될 거예요. 자기도 사람인데 그 정도 눈치 못 채겠어요? 그 정도는 재선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보세요? 나예요. 통화 다 끝났어요? 통화라니? 무슨 소리야? 좀 전에 박 선생이랑 통화했잖아요. 여보. 이런 식으로 사람 비참하게 만들려고 걔를 다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누구 복장 터지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요? 우리 짜고 통화한 적 없다 그러려고? 사모님. 뭐? 잡아떼면 그만이라고? 자기도 사람인데 그 정도 눈치 못 챘겠냐고? 사모님, 제 말씀은... 박선생 그만두겠다고 나간 것도 두 사람이 짜고 쇼한 거지? 그런 거야? 대답해봐. 이미 있으면 대답해보라고! 아마 제가 학교 선배랑 통화하는 걸 들으셨나 봐요.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정 못 믿으셨으면 제가 통화했던 선배한테... 사모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누군가에게 감춰야만 한다는 그 은밀함이 오히려 그 사람의 품을 더 그립게 만든다. 오늘도 그 사람은 원치 않은 사람과 잠자리에 들었다.
이게 뭐예요? 뭐냐고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박선생 일기장이에요. 뭐? 당신 품이 그리워 죽겠다고? 조만간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당신은 밤마다 원치 않는 사람이랑 잠자리에 든다고? 당신 정말 왜 이래? 남의 일기장 훔쳐볼 정도로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야, 당신?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도 한번 읽어봐요. 읽고 나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한번 보자고요. 읽을 필요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으니까 도로 갖고 가. 왜요? 혹시 낯뜨거운 얘기라도 있을까 봐 겁이 나요? 당신이랑 걔랑 무슨 짓거리 하고 돌아다녔는지 당신 눈으로 확인하기가 부끄러워서요? 당신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정 바람이 피고 싶으면 나 몰래 밖에서 피울 것이지 어쩌자고 집안에까지 끌어들여서 날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요? 이걸 왜 이사님이? 집사람이 유라 일기장을 본 모양이야. 아까 낮에 이걸 갖고 회사까지 찾아왔더라고. 읽어보진 않았는데 집사람 말로는 내 얘기가 쓰여있다 그러더라고. 죄송해요. 전 다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는다고 막히는 것도 아니겠지. 유나 나가겠다는 거 돌려세울 때만 해도 나름대로 내 감정에 확신 같은 게 있었는데 막상 집사람 얼굴 보고 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혼란스러워지더라고. 이사님, 나란 사람이 원래 이래.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다른 건 몰라도 사람에 대한 감정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야. 제가 이사님께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사님이 힘들어 하시는지도 모르겠고요. 끓여봤어요. 이거라도 좀 드시고. 너 지금 나 놀리니? 네 얼굴 맞대기도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미움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당장 이 방에서 나가. 아휴, 어디서 대 먹지 못하면 또 걸려가지고 그러지. 나가란 말 안 들려? 나갈게요. 나가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나갈게요. 그래요. 아줌마가 제대로 보신 거예요. 저 이사님 사랑해요. 뭐? 처음부터 나쁜 마음 가졌던 건 아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욕심이 나네요. 아줌마 같은 여자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도 왠지 불공평한 일 같고. 나 지금... 전 아줌마보다 젊고 예쁘고 교양도 있는 여자예요. 아무리 세상에 도덕군자라 해도 이왕이면 아줌마보단 저 같은 여자한테 시선 끌리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몸까지 축남은 아줌마만 손해예요. 미움 두고 나갈 테니까 먹든지 말든지 아줌마 마음대로 하세요. 전 볼 일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일어났어? 어디에요? 사무실 아니죠? 어, 누굴 좀 만날 사람이 있어서 나왔어. 무슨 일인데? 그게 집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박선생 만나는 거죠?
좀 전에 나가는 거 봤어요. 맞죠?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그만큼... 내가 그만두게 생겼어요. 내가 아침에 무슨 소리까지 들은 줄 알아요? 당신을 사랑한대요. 나 같은 여자가 이런 몸 들이고 사는 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몸까지 축나면 너무 서럽다고 미움한 그릇 달랑 갖다 받쳐주고 나갔어요. 박 선생이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지금? 했으니까 했다 그러죠. 당신이란 사람 정말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그렇지 그런 유치한 얘기까지 지어가면서 박 선생을 몰아세워야 되겠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없는 얘기 지어낸다고요? 아니 지금 둘이 짜고서 나 바보 만드는 거예요? 아니 어쩜 내 말이라면 이렇게 눈꽃만큼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몰래카메라라도 찍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만해. 나 요즘 당신 때문에 정말 노이로제라도 걸릴 지경이야. 그거 알아? 어떻게 하루를 조용히 지나가는 법이 없어? 앞으로 그때 얘기할 거면은 전화하지도 마. 알았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 사람이? 입이 열 개라도 그 정도면 아무 말 못하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저만 쳐다보는데 정말 가관이었다니까요. 야, 그러다 부작용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고 엉뚱한 상상으로 남편 못 살게 굴고. 그 정도면 얼마든지 우부증 같은 걸로 몰아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 정도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위자료 달란 소리도 못할 거고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있네요. 이름이 박윤아 씨라고 하셨죠? 네. 말씀하신 대로 경영학과 대학원생이긴 한데 지금 휴학 중이네요? 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추천이라는 거 말입니다. 네? 과외 같은 건 사실 학교에서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마 개인적으로 교수님들이 추천하셨다면 모를까 과나 학교 본부에서 추천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 혹시 확인하시려면 경영학과 사무실로 한번 가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박 선배가 휴학 중인 건 알아도 아르바이트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교수님 중에 누가 추천했는지도 알 수 없을까요? 글쎄요. 이 선배. 어? 혹시 박윤아 선배 입주 가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그 사람 집에서 입주가야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단란주점에서 하던 아르바이트도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고요. 네. 중학교 1학년짜리 딸도 있다 그러고 당연히 전 혼자 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자기 입으로 그랬단 말이죠. 네. 고마워요. 나중에라도 혹시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드려도 되겠어요? 그러세요. 저예요. 지금 들어와서 나랑 얘기 좀 해요. 아니요. 지금 당장요. 나 미치는 걸 보고 싶다면 당장 들어오란 말이에요! 당신 얘 데리고 들어올 때 뭐라 그랬어요? 학교에서 추천받았다 그랬죠? 나 오늘 얘 학교 갔었어요. 교무과고 경영학과 사무실에서고 과외 같은 건 추천받은 적도 추천해준 적도 없다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볼래요? 왜 말 못해요? 전부터 알던 사이냐고 물었을 땐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문이라도 막힌 거예요? 여보, 나 다 알면서 묻는 거니까 괜히 어물쩍 넘어가려고 말하지 마요. 단란주점에서 얘를 만났다면서요? 그리고 입주과에도 당신이 하자고 그랬다면서요? 왜요? 내가 뭐 잘못 알기라도 한 것 같아요? 그래, 술집에서만 끼고 있기 아까워서 집에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내미 공부 가르칠 선생이라고 데려온 게 겨우 술집 여자였냐고요? 사모님. 왜,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니?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박 선생은 좀 들어가 있어.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당장 나가! 짐 싸갖고 당장 나가! 그만 좀 해! 그래, 당신 말 다 사실이야. 박 선생 단란주점에서 만난 것도 사실이고 입주가에 해보겠냐고 제안한 것도 바로 나야. 하지만 나 아무런 사심 같은 거 없었어. 적어도 당신이 이런 식으로 노이로제 걸린 여자처럼 박탈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 아무런 감정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단 얘기예요? 무슨 대단한 감정이라도 생겼단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쟤한테 연애 감정이라도 생겼단 거예요? 그래!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 없었어. 하지만 당신 이런 거 보니까 박선생도 박선생이지만 당신이란 여자 정말 진저리가 나! 같이 살 자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정리해. 다 정리하자고! 그래.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당신. 그쵸? 이러려고 일부러 그 집에 데리고 들어온 거야. 데리고 들어와서 내 앞에서 가진쇼를 다 부려가면서 나만 바보 만들고 정신병자 만들고 나만 나쁜 년 만들어서 이혼하려고 그러려고. 그런데 내가 끝까지 당신 뜻대로 움직여줄 것 같아요? 천만에. 이제는 내 눈앞에서 둘이 뒤엉켜 있는 꼴을 봐도 절대로 이혼 못해도 절대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도 누구 좋으라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부인 말씀에 좀 더 수긍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문상준 씨께서는 그 과외 선생에 대한 본인의 감정까지 시인을 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까지 요구하시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박 선생을 받아들인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반발심 때문입니다. 박 선생에 대한 감정은 둘째 문제입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요, 더 이상 이 사람과 맞춰가며 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인께서 두 분을 의심하고 스트레스를 줬다고 해도 그것이 문상준 씨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외 선생에 대한 감정은 두 번째 문제라는 말씀도 전 믿을 수가 없고요. 부인께서는 그 과외 선생만 없으면 남편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할 수 있든 없든 전 절대로 못 물러납니다. 개를 내쫓고 평생 각방을 쓰는 한이 있어도 전 절대로 이혼만큼은 못해줍니다. 남편께서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 요구를 하셨지만은 실제로는 부인에 대한 반말심 때문에 생긴 부적절한 관계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거해볼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이 사람과 전 이미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기본적인 신뢰까지 깨진 마당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 못 받아들이겠다면 저로서는 달리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싫어졌다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그랬으면 그래요, 쉽게 이혼해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 절대로 이렇게 물러나지 않아요. 당신이 죽어도 걔를 못 내보내겠다면 차라리 셋이 살아요. 셋이 사는 한이 있어도 나 절대로 걔한테 안방 못 내줘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못 내준다고요!
장인어른 땅 내가 갈리했기에 망정이지. 아, 누군데 그래? 이건 처음 묻는데 어떻게 당신이랑 나랑 살아 이 사람아? 예. 괜찮아? 아 답답해. 또 벗어나. 아, 예. 미친놈. 우리 같은 착하고 순진한 여자를 왜 괴롭혀? 주강리처를 미안해. 야, 이러다 이러다. 그 작은 몸 하나 기다리고. 지난주 방송된 제198화 조강지처들의 반란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놓인 허승일, 정진옥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9.1%, 이혼 찬성이 90.9%로 집계됐습니다. 좋은 의견 및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정산생명공학에서 드럼 세탁기, 트래비스 골프웨어에서 국민관광 상품권, 주식회사 화진 화장품에서 29인치 평면 TV, 1001 안경 콘택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비겐 의료기에서 DVD 플레이어를 드립니다. 차라리 한 번쯤 화를 내지 그랬어.